오늘 새벽 TSMC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라는 평가 속에서도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전분기 대비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미증시에서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도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한미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좋은 실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4분기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500억 원을 넘어섰고요. 영업이익은 18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500%가 넘는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생산하고 있는 HBM용 TC 본더의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TC 본더는 가공이 끝난 칩을 회로 기판에 부착하는 장비를 의미하는데요. 지난 4분기에서 매출 전체 비중의 30%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HBM 후공정 캐파가 지속적으로 증설이 되는 가운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또 그중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이 TC 본더가 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HBM 수요 자체가 올 한 해 동안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증권사에서는 일단 목표 주가를 유지해줬습니다. 7만 2천 원 선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실적과 함께 7% 넘는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5만 6,2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3%대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5만 8,1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QRT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엔비디아나 애플과 같은 기업이 AI 패키징 수요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에서도 패키징 캐파를 올해 말까지 2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갈 곳은 어딜까요? 증권사에서는 QRT를 함께 확인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 가운데 안에 불량품을 차단해서 수율을 높이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신뢰성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RT는 반도체 소자는 물론 소자나 부품을 분석해서 성능과 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 난제 해결에 탁월하기 때문에 칩 닥터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GPU AI 칩 제조사들이 맞춤형 HBM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율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구체적인 목표가는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했는데 일단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QRT 전장의 25%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2,6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5% 가까운 반등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23,75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